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경북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올해도 초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. 1등급에는 단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반면 경주시와 울릉군 등 여섯 개 시군이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. 이규설 기자입니다.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가장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건 경주시입니다. 경주시는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는데 특히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에선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는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. 포항시는 종합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. 군 지역에선 울릉군의 성적표가 초라합니다. 지난해 내부 청렴도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아는데 이어 올해는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. 그나마 최악이었던 내부 청렴도가 올해 한 단계 상승하긴 했지만 외부 청렴도 평가는 작년보다 더 나빠져 결국 종합 평가에선 최하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. 울진군은 종합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한 3등급. 영덕군은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. 이 밖에 구미시와 문경시, 영천시 그리고 봉화군도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. 우리 영남 TK 지역 특히특유의정문화 그 그리고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배려가 지나쳐서 오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결국 이런 사건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지난 2015년 이후 줄곧 최하 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던 경북은 올해 3등급으로 두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. 하지만 내부 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. 앞으로 청렴도 정림도... 측 특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서 도와 우리 시군이 함께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해서 우리 도의 모든 공직자가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경북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북 교육청과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지난해보다 각각 한 단계씩 라앉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.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.